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7개 중앙 공공기관들이 부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 밀착형 혁신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선포식을 마련합니다. 참여한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과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육성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공동 세미나가 오늘 오후에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거래소가 함께 주최하는 이 행사는 배출권 시장의 새로운 제도 소개와 관련 정보들이 소개됩니다. 이 행사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산 희망리본 사회적 협동조합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온이 함께 마련하는 희망 나눔 김장 담그기 한마당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임직원 등이 참여해 7,500kg 분량의 김치를 만들어 750가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2018년 부산 해양안전 리더 교육이 오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이 주관하는 이 교육은 내항선사와 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의 경영진이나 안전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선상 문화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